아, 목포의 김정림 선지해장국. 기가 막히게 선지해장국에 소주 한잔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진 거. 하, 요걸 넣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아. 자. 자, 양이랑 이런 것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은 자, 이거 또 목포에 또 기가 막히게 또 해장국집이거든요. 김정림 해장국에서 오늘 포장을 한번 해서 집에서 한번 끓여봤습니다. 자, 요만큼이 2인분 두 그릇, 예. 1인분 12,000원씩 해가지고 24,000원. 아, 밥이랑 요 깍두기, 그리고 이제 안에 아까 제가 넣은 다진 청양고추 이렇게만 주고 요 총각김치, 그리고 이 장조림, 요 파김치랑 요 김치는 저희 저 처갓집에서 좀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진 청양고추까지 넣으니까 칼칼하면서 야, 기가 막힌다. 어우, 콩나물 시원함도 있고. 아우, 선지. 야. 진짜 보슬보슬하면서, 야, 이게 피가 굳은 건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선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딱 익은 선지는 어떤 맛이랑 조금 비슷하냐면, 간 있잖아요, 간. 혹시나 순대 간 드셔보신 분들, 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네. 간이랑 좀 비슷한데 좀 더 부드러워진 그런 또 식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맞아. 아우. 아. 밥도 두 공기를 주거든요. 자. 아우. 야. 아. 잠깐 장비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국물을 좀 더 많이 먹고 싶네요. 아.
이제 해장으로도 완전 끝내주거든요. 메비우스의 띠. 해장으로 먹게 되면 먹으면서 다시 술을 찾고 취하게 되고. 아. 여기 저희 와이프랑도 사다가 먹고 맛있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한테도 한번 드려본 적 있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아. 양. 요 양이라 그런 것도 좀 들어있습니다. 와. 선지 양도 상당합니다. 오. 아이고, 제법 고기도 씹힙니다. 아유. 보신 분들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어, 왜 안 말아먹지? 아, 말아먹은 것도 맛있는데. 물론 말아먹은 것도 맛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주로 한잔할 때는 국밥을 막 말기보다 살짝씩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국물도 좀 안탁해지고. 딱 안주로 따로 국물 딱 떠먹을 때 좀 덜 탁해져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아우, 선지 진짜. 미쳤다 진짜. 아, 이게 양, 양이라고 하는 저기죠 소의 위. 양평장국에도 이거 많이 들어가고. 오, 양 진짜 너무 맛있어요. 씹는 질감 너무 좋아, 진짜. 아, 진짜 웬만한 고기보다 너무 좋아요. 야. 아유, 떠나. 서서.
너? 아,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이, 날 좀 추워지니까, 이 뜨끈한 국물, 이, 선지해장국. 이 맛이 또 더 기가 막히지는 것 같아요.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